Leave my thoughts on the table. Set my keys by the door. All these fortune and fate, I don't think they need us no more. In my head like a blitzkrieg, on my heart like war. Coming back for your heart now, 'cause this one ain't mine anymore. Will you wear by yourself, dressed like an angel in white underwear? Can you be like a drone, straight from a song that I've known all along? Can you take the islands, just pulling apart the waves as I fall in? Like some pillar down on this road that you want.저희는 차를 새로 사오면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업사에 먼저 들어와요. 일단 하부 체크 해봐야 되고 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버스도 마찬가지로 공업사 먼저 들어왔습니다. 짜자잔, 불을 안 켜놨네. 아직 청소가 안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부가 훨씬 넓어졌어요. 얘가 45인승 폭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이 인테리어가 화이트 인테리어라서 굉장히 화사하고 원래 저희가 타던 기존 버스보다는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공업사를 다시 왔습니다. 지금 밑에 하부 체크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엔진 오일도 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부에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강을 해서 용접을 다시 하고 있어요. 주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밑에 트렁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중이 많이 실리고 그러면 밑으로 처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안전상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오늘은 버스 1차 정비가 끝나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남편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끌고 갈 거거든요. 첫 주행입니다. 첫 주행. 우와, 처음 운전하는 건데 시동은 어떻게 켜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 유격 많이 없어졌나 봐봐요. 핸들 저 처음 운전해봐요. 응? 이 버스 처음 운전해요? 완전 잡혔네. 괜찮아요? 저거하고는 완전 틀린데? 한번 에어로 타고 하고 못 가면 전화 드릴게요. 크기가 조금이니까 네네 잘 생각해주세요. 네, 기어도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 바퀴 달린 건 똑같지 뭐, 그죠? 이거 나갈 때 계산 잘해야겠는데 저 타이어들 너무 가까이에 세워두신 거 아니야?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이거 뭐 이렇게 놀려 처리할 것 같은데. 아, 얘가 에어로타운보다 훨씬 커요. 폭이 한 20cm 늘어났고 45인승 폭이랑 똑같아요. 길이는 45인승 버스보다는 조금 짧기는 짧아요. 기어넣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저희 침대칸이 좀 넓어요. 1850에 2170이었나? 그래서 이 3단 매트를 두 개를 샀는데 딱 맞지 않아서 약간 잘라내야 돼요.
네 명이 잘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는 좀... 여보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난 걱정이네. 발이 좀 나오네. 여보 발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큰일 났네. 불편하겠네. 내가 참을 수 아, 키가 커도 문제다. 2m가 좀 안 되니까. 전환 좀 있네. 뻔뻔하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엄마! 엄마! 응? 어? 나 봐봐. 이거다.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옛날 버스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옛날 버스로 다시 바꿀까?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 뭐야? 여보. 대걸 같은 집을 놔두고 집 앞 주차장에서 버스에서 자고 있으니 뭔가 좀